괜찮죠? 모자 딱 벗으면 이질이에요. 네, 모자 벗으면 이질입니다. 요즘 저 이주 선생님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대리님께서 방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 똑같죠? 네. 이렇게 생기니까 무지하게 바빠요. 이렇게 생기니까 촬영이 엄청 들어와. 오늘도 이렇게 촬영하고 내일도 촬영 있습니다. 무슨 촬영이냐면은 엑스레이 촬영. 글패도 촬영 있어요. 그날은 내가 주인공이야. MRI 촬영. 무지하게 바쁘니까 많이 좀 사랑해주시고 가겠습니다. 박수 한번 넣어주세요. 조금 있다가 지금은 이제 몸풀기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2주일 쇼 제대로 합니다. 뭔가 보일 테니까 이따 잘한다고 생각되신 분은 좀 박수 좀 많이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진짜 똑같죠? 네. 괜찮죠? 마음에 드시면 손 들어보세요. 나 좀 데리고 사시오. 이렇게 사정할 테니까 농담입니다. 예. 요즘 저 혼자 살다 보니까 참 밑에가 허전하고 참 뒤가 막 허전하고 미치겠다니까. 예, 코미디를 하다 보니까 음담패들 좀 많이 해요. 이해해 주시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입을 한번 떨었습니다. 이 입이요. 여자의 밑에입이라고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더욱더 재밌습니다. 여자분이 100m 달리기를 하잖아. 밑에입이 이렇게 뜹니다. 100m 달리기. 100m 허들. 넓이 뛰기, 넓이 뛰기. 착실 잡으세요. 넓이 뛰기. 이럴 때 박수 치는 거예요. 네, 코미디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제 자리가 차면은 제대로 뭔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에, 저쪽에 우리 아까 저 국악하시 우리 섹션 언니가 참 몸매도 괜찮고 얼굴도 괜찮은데 키가 좀 적어. 저런 분들이 소리 질 때 굉장히 아름답다. 소리 질 때 어떻게 아름답냐면은 분위기를 탈 줄 알아. 입을 안 벌려래. 끝날 때까지 입을 안 벌려. 그 옆에 언니는 섹시하면서 약간 까진 것 같아. 까지신 분들은 입을 살짝 벌려. 아, 오빠, 내가 올라가서 할 거야. 박수 한번 줘야 돼. 그리고 정희 씨는 섹시하면서 까지면서도 터프해. 아, 걸리면 다 죽일 거야.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그 뒤에 언니는 쑥스러움을 많이 타. 쑥스러움 많이 타신 분들은 창피하니까 소리를 못 줘. 인상만 써. 아씨, 언제 끝나? 끝나기만 바란다니까. 진짜. 전라도 언니들은 정말 간드러진다. 일단 폼을 딱 잡고서 어메 미치겠는가. 어메 뭐다요. 싸게 열로시오. 뒤로 자래, 뒤로. 전라도 분 계세요, 혹시? 전라도야? 저 언니는 관상을 내가 볼 줄 아는데, 저 언니는 모텔 딱 데리고 들어가려면 한 30분은 싸워야 돼. 안 들어간다고. 막상 딱 데리고 들어가잖아? 오버코 지랄하고 있어. 먼저 올라타고 있어. 저거 환장한 거 같은데. 많이 굶어 보인다. 옆에서 진짜 그러네요. 진짜 그럴 것 같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웃자고 하는 거니까 넓은 가슴을 아랑 베풀으시고 용서해 주시면 받겠습니다. 왜냐면은 진짜야 애들 있으면 음담패도 못해요. 수준 높은 우리 가수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해드리니까 넓은 가슴을 아랑 베풀으시고 오늘만 용서해 주시면 받겠습니다. 아셨죠? 아셨어요? 재밌는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따가 또 보여줘야 되는데 이따가 보일 것도 많아. 지금부터 이제 말 해가지고 아침까지 해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여기 언니는 참 아름다우신데 국악 하시죠? 니녀 하세요? 무용이요? 예, 그럴 것 같아. 국악 아니면 무용을 하실 것 같아. 저런 언니들은 걸음걸이 딱 걸을 때게 처녀 걸음걸이야. 미스 코리아 걸음걸이. 진짜야. 애를 하나 딱 낳잖아? 그런 거야. 이래 애를 하나 딱 낳으면 애를 한 세 명 낳았다 그럼 좀 쳐줘 볼장 다 봤어. 여기 앉으래 한 7명 낳았다 어머님 수준이야. 이런 어머님들은 사랑해야 돼.
얼마나 자식들 뒷바라지느라고 고생했으면은 걸음걸이가 이런다니. 동태 3km입니다. 동태 3km. 얼마나 고생을 하셨으면 이런 어머님들은 사랑해야 됩니다. 아셨죠? 네. 어머, 저 언니는 오강이 아름답다. 지금 들어온 언니는 오강이 아름다워. 네. 오강이 뭔지 알죠? 이거요, 오강이.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가 차고요. 우리 저 회장님이 등장하셨는데 장경수 회장님 오셨는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요즘 안산에서 KSTV라고 제작을 또 하시고 같이 촬영을 또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박수! 오빠. 반갑습니다. 나 여기 올 줄 몰랐네. 대단히 반갑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 가슴에 맺히는 말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방어를 하나 써야 되겠네. 정부서. 남진 씨나 나훈아 씨나 현철 씨나 태진아나 서른도나 신인 가수 때문에 무명 가수 때는 작사 작곡을 안 했습니다. 지금 지사파 3사가 성인 가요를 다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16개 단체장들 갔을 때 제가 그 자리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자업자득이라 그랬습니다. 1964년도에 돌아가신 손목인 선생님하고 백영호 선생님, 박시진 선생님, 박지성 선생님이 우리 대한민국 저작권협회를 만들 때,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신인 가수, 무명 가수가 자기가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하면은 전문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작사 작곡가가 있으면 그 작사 작곡가가 신인 가수, 무명 가수를 도와줘요. 그런데 저작권협회 때문에 자기가 작사 작곡을 하고 그 전문성 없이 개똥먹는 얘기 뭐 사랑합니다. 나 너무 못 잃을 겁니다. 이런 얘기에서 여러분 시트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작사 작곡은 전문성 있는 작사 작곡가가 하고 여러분들은 노래를 하시고 그 유명한 작사 작곡가 덕을 받으십시오. 제발 좀 똥먹는 얘기하고 대한민국 방송국에서 왜 지산바 3사에서 트로트가 없어졌는지 아세요? 전문성 없는 너희들이 저작권료 몇 푼 때문에 작사 작곡 하기 때문에 없어진 거야. 누가 책임질 거야? 지금 한국가요작가협회, 한국실연자협회, 음재협회 전부 다 우리들이 책임지고 있어. 그러면 왜 노래만, 가수는 노래만 해 작사 작곡 하지 마. 어? 정말 너무 무서워요. 무서운 말인데 아저씨 그렇게 해주세요. 신년입니다. 정말 한국 가요계를 살리려면은 노래하시는 분들은 노래하시고 작사하시는 분들은 작사하시고 작곡하시는 분들은 작곡하시면 돼요. 제발 좀 얼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이 엎어지면은 누가 책임집니까? 여러분들 책임 못 집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소장 그만 내려갑시다. 한국 가요작가협회, 대한가수협회, 한국음재협회, 한국실연자협회 이런 분들이 책임을 집니다. 저작권료 몇 분 때문에 라우나 처음부터 작사 작곡 안 했습니다. 서른도 안 했습니다. 현철이 안 했습니다. 아무도 안 했어요. 어느 정도 그러면 작사 작곡을 누가 하느냐? 가수 때는 싱어송라이터라 그래서 라이터 반주 하시는 분들이 작사 작곡을 해요. 제발 여러분들 노래만 하십시오. 노래하시고 훌륭한 작사 작곡한 그분들한테 신세를 지세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작사 작곡을 하시면은 그 좋은 훌륭한 분들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가수분들은 노래만 하시고 저는 오늘 술꾼이 있기 때문에 술만 먹겠습니다. 자, 마지막 전부성 라둥군. 저는 이 친구하고 그 스타 장군 몽군 씨랑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이 친구한테 제가 영역을 침범하지 않아요. 네가 할 거 해라. 그 대신 내가 할 거 한다. 만남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하시는 분들은 노래만 하십시오. 작품은 작사 작곡한테 맡기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 전 근데 이분이 김상길이라는 아주 유명한 작사 작곡가한테 곡을 받았기 때문에 저한테 큰 소리를 칩니다. 나는 김상길이 곡 받았다고. 물론 알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노래만 하십시오. 작사 작곡은 저희들이 합니다. 사회는 나동근이가 봅니다. 장군이야.